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3년 반을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과부들은 과부가 되면 먹고 살기 힘들죠. 그렇죠? 돈 벌어줄 남편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또 흉년이 되면 더 힘들겠죠. 그렇게 힘든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참 많았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과부 중에 한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받지 않고, 오직, 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고, 그런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시돈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이방 땅이에요. 그게는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아. 이스라엘에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많은 과부가 그 3년 반 동안 흉년이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서 도와주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하나님 안 믿는 그 귀신을 믿는 우상을 믿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는 한 마을입니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선지자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 요즘 상황에 옮기면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 많은 교인들에게는 보내지 않고, 하나님도 안 믿는 엉뚱한 사람에게는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믿었길래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은 믿는다는 생각을 하고 믿었는데, 그렇죠? 그거 아니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있었다.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자, 이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자로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죽이고 나를 과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렇게 과부가 많아도 왜 하나님이 그 과부들을 도와주러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 과부들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 많은 과부들을 어떻게 미워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남편도 죽였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봐야 말짱한 일이다. 즉 하나님을 자기 같은 과부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 라고 믿는 과부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즉, 무조건적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과부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선지자, 이제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 바로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이게 수리아,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바로 북쪽이에요. 북쪽의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오직 시리아 사람. 그래서 시리아는, 시리아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안 믿어. 믿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시리아 사람, 나만이라는 문둥병자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과부의 경우와 똑같아요. 문둥병자들도 자기들이 문둥병에 걸린 이유를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네, 죄가 많았어. 부모의 죄. 자기의 죄 다 앞에서 많아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자기들이 문둥병에 걸리게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들을 미워한다.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은 자기 같은 문둥병자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다. 결국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본 사람들이 다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가끔 가다가 이런 나만 같은 사람 또는 너예요. 그 사렙다, 네. 과부 같은 그 과부가 그렇게 많아도 진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없다.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빌린 게 교인들인데. 하나님을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 교인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죄가 많기 때문에 확 불태워 죽였다는 둥, 예.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아서 어떻게 홍수를 보면서 확 죽여버렸다는 둥, 예. 십자가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그 십자가가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하나님으로 변해버려? 무조건적 하나님으로 변해버려.
그래서 교인들이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헷갈려 있어요. 자, 자, 그랬더니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지칭해서 하는 거야.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다 뭐요? 분이 가득하여 열받았어. 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나 과부들에게는 하나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엉뚱한 시리아 사람.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철천지 원수 나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지금도 여전히 시리아, 시리아, 이란, 네, 이런 나라들은 원수 나라,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열받아서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낭떠러지,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그 예수님 맨날 이런 얘기 하다가 죽을 뻔한 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 중에 지금 시리아 사람 나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나만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라 시리아 사람이야. 그리고 시리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나만 시대에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꽉 지배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이제 시리아 왕이 있고, 그 시리아를 옛날에는 또 아람이라고도 그랬습니다. 아람. 이제 그 다음에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군대 장관이야. 그래서 아람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바로 나만이야. 그래서 이 나만은 이제 맨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고 재산을 약탈하고 그런 군대 장관이야. 그런데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을 앓고 있어. 그런데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나만을 좋아할까 미워할까? 미워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을, 나만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문둥이가 있어도 뭐야? 하나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다. 하나님 고쳐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 이스라엘의 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 완전히 거꾸로 조건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벌 줘서 문둥병자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문둥병을 낫게 해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은 특급만큼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만이 어떻게 문둥병을 낳게 됐는지. 자, 이제 그거보다 자, 아람 왕,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은 그 아람 왕이 나만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나만 없으면 뭐요? 나라가 전쟁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왕, 그 주인은 아람의 왕입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만큼 귀중한 사람이다. 나만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는 이유가 이게 또 희한합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만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면 어떻게 이기게 해줬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인종적으로 누구 편이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주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모든 지구상의 인간은 귀신 들려 있다. 귀신 들려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속아 있다. 그게 누가 속인 거예요? 악령이 속인 거예요. 그렇게 속아 있으면 그게 귀신 들린 거지. 지금 다 같은 얘기야. 그렇죠? 이스라엘에 문둥이가 그렇게 많았어도, 과부가 그렇게 많았어도, 다 하나님을 뭐예요? 악령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죄가 많고 나도 죄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받고 천벌을 받아서 이렇게 과부가 되고 문둥병자밖에 될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다. 그게 절망 속에서 비관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요, 안 청해? 청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구하게 되려면 이 과부들이나 문둥병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들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이 기도는 누구에게 갑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로 가지. 그러나 뭐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 이름은 같아도 그 하나님의 성질 자체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게 안 가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쳤는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쳤는데 그 아람 왕 아람 예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 편을 들어버렸어? 나만 편을 들어버렸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만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며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당에 가서 설교를 조건적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조건적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특히 그 당시 어부들이니까 어부들은 별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회당에 가봐야 뭐예요? 관심만 받고. 그런데 회당에 가보면 많이 배우고 교육 수준도 높고 잘 살면 잘 대접해주고 자기들 같은 어부들은 뭐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적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같이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이라도 뭐예요? 사랑하실 거야. 그런 그러니까 그 당시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뭐예요? 거부했어. 거부하고 자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어떻게 바랐다 이 말이야. 바랐다 그렇게 원했다. 그런 하나님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은 다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얘기요. 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문둥병이 낫게 되는지 이를 지금 성경은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짓이야. 이스라엘은 이제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무기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아람 사람들이 확 나가지고 또 뭐 물건을 약탈해 오기도 하고 곡식을 약탈해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 같은 잡아 와서 뭐예요? 노예로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를 사로잡아 와가지고 나만 장군의 사모님에게 수종을 들겠다. 그 노예로 팔아먹지 않고 보니까 애가 똑똑하게 생겼고 밝고 눈치가 빠르고 그래서 아 얘는 나만 장군님 사모님에게 수종을 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나만 장군님 집에다가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만 장군 사모님하고 아주 친해졌어. 친해져가지고 이제 뭐를 알았냐고 하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 사모님이 어떤 날은 아주 우울해 있고, 그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걱정이 돼. 우리 주인님이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모님이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그 여자들은 비밀을 잘 못 지켜. 그러면 이 작은 소녀는 이스라엘의 소녀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소녀라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맨날 괴롭히고 약탈하는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쌤통 그렇지. 그렇죠? 아, 하나님이 그러셔야지.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은 문둥병에 걸리게 해서 벌을 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을 텐데, 이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 주모 나만 장군 사모님께 이르되,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나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소녀는 지금 노예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노예는 노예 소유권은 주인이 있어.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나만 장군이야. 근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에게 가셨으면 좋겠다. 선지자를 찾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그 장군님의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주실 것이다. 이 소녀만은 어떤 애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주인님 나만 장군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자기 같은 아이를 뭐요? 노예로 뺏어오고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나만 장군님 같은 분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랄만 하지, 놀랄만 하지. 이런 아이들이 가끔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어부들도 이런 아이 같은 경우다, 이 말이에요. 계속 세뇌받고 교육받고,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계속 세뇌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그래서 그 틀 안에 다 갖춰져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남한 장군 사모님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왜? 남한 장군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맨날 이스라엘 쳐들어가고 사람 죽이고 노예로 잡아오고 재산을 약탈해오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벌을 줘서 뭐야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이 소녀가 아주 천진난만하게 우리 하나님은 남한 장군, 우리 주인 남한 장군님도 병 고쳐주실 텐데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겠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겠소? 안 받죠. 왜 안 받아요?
만약 이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아람 사람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입장이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노예로 팔려 잡혀오게 만들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 아이는 전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사로잡혀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남한 장군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도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예요? 오해가 없어. 자기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벌 주려고 이렇게 잡혀오게 했을 할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지.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덜컥 암 진단을 받으면 덜컥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벌 주고 그런 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 자, 그러니까 얘는 얘가 뭐 한 8살쯤 됐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징징거리지도 않고 항상 생글생글 하고 그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살까? 이렇게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내신 것 같아. 왜 보내셨을까? 벌 받았을 생각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집에 팔려오게 했을까? 근데 남한 장군님 사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 우리 장군님, 우리 주인님, 문둥병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게 하시기 위하여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이 집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표정이 밝을까, 어두울까? 밝지. 그렇잖아도 남한 장군 사모님은 얘를 보면서 참 기특하네요. 아, 이렇게 노예로 잡혀가지고 엄마, 아빠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징징 울지도 않고, 뭐 생글생글 하면서, 말도 잘 듣고, 일도 빠릿빠릿하게 하고, 그러다가, 남한 장군, 그러니까 얼마나 정이 갔겠어. 참 특별한 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그렇게 징징거릴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한편으로, 이 어린아이가 잡혀온 동네, 그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말이 떠돌고 있을까? 그 조그만 기집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을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세상이. 이제 그 윤곽을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서셔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생기를 뭐요? 받고 치유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뭐요? 그건 끝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 여보,
이제 나만 장군 보고 얘기했겠죠. 여보, 여보, 당신 저기 이스라엘에서 잡은 저 내 몸종 그 아이 알지? 근데 나만 좀 아주 참 이쁘장하고 애가 밝아서 참 좋다. 징징 울지도 않고. 그래서 남원장군, 걔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완전히 생각이 달라. 내가 당신 문둥병 얘기를 하니까, 얘가 모르는 줄 알아, 여보? 우리 하나님 선지자한테 찾아가시면, 그 선지자가 당신 문둥병 낫게 해주실 거래. 남원이, 그렇잖아도 그 아이 보기가 뭐예요? 뭔가 특별하다 싶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자기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에게 벌 준다고 문둥병에 걸리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걸리면 얼마 안 가서 죽는다고. 그럼 이게 낫게, 자, 문둥병에 걸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은 이제 나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낫게 해줘야지. 그런데 그래서 이 남한 장군이 그렇잖아도 자기 문둥병을 고쳐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자기 문둥병을 고쳐 주시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를 고쳐줘? 무조건적 사랑이죠. 조건적 하나님은 절대 안 고쳐주지. 맨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쳐들어가고 약탈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사실 자기도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하고 하는 것이 다 왕이 뭐예요? 그렇게 시켜서. 그래서 전쟁 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거지.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것 같다. 자,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야. 믿음의 시작.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 님이 이라면 나 같은 놈도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 주실 분이야. 처음으로 이 남한 장군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요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순간이 이제 성령이 탁 온 순간. 그래서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이제 나만이 이제 궁정에 들어갔다 출근해가지고 그 주인은 누구요? 왕이지. 왕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자기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하나님은 고쳐주는 그런 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잡아가서 그 여자아이를 잡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아이는 내 문둥병이 지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신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이 믿깁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말하고 그랬어요. 그래. 자네 문둥병을 낫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 그 아이가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녀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정말 훌륭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인데 한번 뭐요? 가보도록 해. 그래서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람 왕이 나만 장군 보고 가라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편지를 보내리라. 그래서 나만이 떠나면서 은 10탈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 선물을 막 왕창 막 금 은에다가 막 그때는 옷이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었어.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아람 왕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치는 조처를 취해 주시오.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하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 우리 하나님이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 줄 리가 없지. 맨날 쳐들어가지고 약탈하고 그런 놈을 하나님이 왜 고쳐줘? 내가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을이라는 천벌을 내리셨구만. 이거 안될 일을 부탁하는 거야. 이게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또 쳐들어올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대. 예. 내가 무슨 하나님인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으랴? 내가, 그런데 그 아람 왕이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그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를 걸어가지고 또 쳐들어 올라고 시비를 거는구나. 이거 큰일 났다. 보세요. 왕이라도, 종교 지도자라도, 이렇게 어린 소녀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다 하나님 모르는 거야.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랬어도 다 형식이지. 하나님과 진심이 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래요, 사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야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그 옷을 다 찢고 그럽니까?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소서 제가 그 사람을 그 나만 장군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고칠 테니까 자기가 문둥병을 고치면 와,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를 데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병을 고쳐줬구나. 그거를 깨닫게 할 테니까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요, 이때도 이 선지자 엘리사하고 이 왕이 높은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이 높은 사람들,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전부 하나님을 뭐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근데 이제 엘리사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 그래서 엘리사가, 대하, 보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어떤 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나만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만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보여드릴 거입니다. 박수!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내가 뭐 죄가 많아서 암에 이런 생각은 이제 특급만치도 뭐예요? 안 해야 돼. 자꾸 암에 턱 걸리면 악령이 자꾸 거짓말로 속입니다. 너 죄가 많아. 남 모르는 죄들이 많잖아, 너. 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네가 무슨 죄들을 지었는지, 무슨 나쁜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왜? 뭐 이래서. 그러면 이제 암 걸린 사람들 회개 많이 하죠. 왜? 그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암을 준 줄 알고. 그렇게 철저하게 조건적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큰 문제. 그게 암이 안 낫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자. 그래서 나만이 이제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아시겠죠? 왔어요. 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흥미진진하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어떤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까는 다음 시간에 해석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